내 반대로. 이제 이제 따라가시면 돼요. 맞아요. 맞아요. 박수. 손 잡았죠. 하나, 둘, 셋. 일어나고. 스트레칭 다시 쭉. 스트레치 옆으로. 그렇지. 다시 한 번. 그렇죠. 박수. 박수. 자, 하나, 둘, 셋. 일어나고. 쭉. 이렇게. 어때요? 너무 좋아하는데? 아니, 너무 좋아. 어머, 잔이 홀딱 깨네요. 깨죠. 아유, 저 못하겠어요. 김한 씨 나오세요. 저. 아, 못하겠어요. 아, 너무 민망해. 김한 씨 나오세요. 김한 씨. 조영기 씨 한번 보여주시죠. 조영기 씨. 나는. 조영기 씨 한번 보여주세요. 나는 사람아. 예. 알아서 해야겠다. 그 집에 있는 사람 괜찮아. 좋아요. 오랜만에 나온 눈물로. 어머, 있으면 누구세요? 자, 누워봐. 아유, 잠이 안 깨. 잡니다. 자, 가다가. 하나, 반대. 그렇죠. 둘, 박수. 잡기 손 잡고. 하나, 둘, 셋. 일어나. 아유, 힘들다. 아유, 힘들구나. 아유, 힘 좀 질러. 그래서 앞으로 부부 사이 일어나기 전에, 일어나기 전 요동자 한 10회만 하고 하시면요. 건강해지고, 부부 사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특집으로요 저희가 힐링 밥상을 준비했습니다. 사실 여름하면 원기 보충하는 보양식 먹는 재미가 더 탁월하지 않나요? 네. 보양식 좀 먹어줘야죠. 저는 이제 또 땀이 체질적으로 많거든요. 많죠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양식 하면 특삼계탕이라고 해서 특자가 중요합니다. 이래서 이제 황기 넣고 대추 밥 넣고 찹쌀 넣고 삼계탕 딱 끓이는데 거기다 그 전복 이런 거 한 포개 들어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닭 껍질 있잖아요. 네네. 이거 건강 생각해서 천일염에다가 탁. 최고입니다, 최고. 아니, 보양식이라면 삼계탕 많이 떠오르시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죠. 왜냐면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더위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됩니다. 이럴 때는 이 단백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단백 식품으로 보양식이라고 만들어 먹는 거예요.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너무 기름지면 안 된다는 거. 너무 기름지면 안 된다는 거. 왜냐면 한여름에 기름은 쉽게 상할 수도 있고 또 이 기름이 들어가면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또 이 보양하려고 그랬는데 살이 막 이렇게 쪄버리면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. 아니 뭐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. 아니 그 기름 한여름에 기름이 상할 수가 있긴 방금 끓였대는데 그 왜 자꾸 아니 봐요 오늘 아니 오늘 뭘 하시나 보자. 어쨌든 그래서 여름철 면역력 증진 이 밥상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. 아, 그럼 제 첫 보양식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? 예, 제가 한번 먼저 열어볼까요? 여기 있습니다. 홍삼이 나왔습니다. 홍삼. 여러분 홍삼이 뭡니까? 네? 어떻게 만들어요? 홍삼 쪄서 발효해서 전문 용어로 구중구포라고 그래요. 아~ 9번 말리고 9번 찌르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 흑홍삼이 됩니다. 9번을 쪘다 말리면 이게 까매져요. 오, 그래요? 이걸 한번 찔 때마다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변해요. 어머. 그래서 9번을 쪘다 말리면 이 속에 있는 사포닌이 항암 효과가 엄청 세져요. 그래서 구중. 네, 근데 한 번만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생깁니다. 일반 백삼이나 수삼보다 훨씬 훌륭한 그 사포닌이 만들어지거든요. 면역력이 주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 홍삼 아토피, 알레르기 질병 이런 게 또 당연히 당연히. 아토피나 알레르기라는 것은 면역력이 너무 강해서 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, 스스로를. 그렇겠죠. 우리 몸이 내 몸인데도 막 공격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도 감춰주고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를 가졌습니다. 이건 그 밥인가요? 밥인가 봐요. 그래서 저희가 홍삼을 가지고 영양 밥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주부님들 집에 보시면은 항상 홍삼 팩 있죠.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. 있죠. 팩에 있는 것과 또 물을 1:1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바로 홍삼 영양밥이 됩니다. 좋은 아이디어입니다. 면역력 좀 높여야죠. 다음 면역력 좋은 건 뭔가요? 네, 한번 열어볼까요? 짜자잔. 삼계탕 아니에요? 들깨 올라가 있는데. 들깨. 원래 들깨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이 기름을 잘 못 먹을 때 아주 지방을 섭취하는 좋은 원료였어요. 우리는 예전에 오메가3를 잘 못 먹을 때 이 그
들깨를 이용해서 오메가3 대용을 좀 많이 했죠. 들깨 안에는 불포화지방산. 그래서 아, 들깨 기름은 물로 이렇게 돼 있죠. 액체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들깨를 짜서 기름을 만들면 액체잖아요. 액체라는 것은 불포화지방산의 표현이에요.